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주 앵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노원구 중계 5단지 15평을 보유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네. 거주는 안 했어요. 근데 다 주택가라서 올 6월 안에 매도하고 사역 중에 일부로 도심 쪽 다세대로 갈아타는 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10년 동안 한 번도 거주는 안 하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6월까지 좀 세금적인 혜택을 받고 도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도 괜찮을지 중계 주공 5단지 15평형 향후 전망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중계주공 5단지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만 계속 보유하셨던 거세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10년 넘게 보유하셨고, 네, 지금 중과세 이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것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제 생각에는 별로 오르질 않아가지고요. 자, 이거 아까 15평이라고 그랬나요? 네. 네. 자, 그래도 많이 오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이런 소형평형, 어떻게 보면 초소형평형이죠. 초소형평형 아파트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거죠. 상대적으로 중계동 지역에서 다른 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평형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 상승폭은 작죠.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문자 상담 주신 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중계동 지역에서는 어떤 걸로 유명하죠? 학군요? 예, 학군이죠. 자, 학군으로 유명한데 시청자분은 투자 목적으로 15평짜리를 투자로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자, 중계동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학군을 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 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은 15평짜리가 인기가 많을까요? 수요자가 많을까요? 예. 가격 상승폭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자체는 다른 중계동 지역하고 중계동 지역에서 다른 평형하고 비교하면은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중과잖아요. 예, 중과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6월 달 안에 매도하시려고 하잖아요. 매수하셨을 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한 1억 5천 정도요. 1억 5천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1억 5천 정도 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된다고 하면은 한 50%는 뺏긴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5천이에요, 5천. 예? 5천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시청자분이 아까 이거를 매도하시고 도심권 쪽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걸로 매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도심권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하는 게 클까요? 아니면은 중계동에 여기 주공 아파트 5차가 5단지가 가격 상승하는 게 클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클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분이 중과되는 부분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중과가 안 돼요. 어차피 중과 안 돼도 35%예요. 세금은 일반 과세로 낸다 하더라도요. 35%잖아요. 그러면은 50% 낸다고 50%, 55%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세금으로 줄어드는 금액은 2, 3천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 상승 노리는 게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저기 더볼수 있을까요? 제가 가격 봤을 상승은? 때는 자, 중계동 15평짜리 가격이 떨어졌던 적 있어요? 거의 떨어진 적은 없어요. 없죠. 꾸준하게 계속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계동은 어찌됐든 간에 학군 때문에 유명한 지역이고 학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30평대가 강세인 거는 맞는데 15평이라고 해서 가격이 안 올라가냐? 쫓아서 올라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부분이 자, 20% 정도라면은 2천 정도라면은 이거를 팔아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낫죠. 예, 세금 2천만 원더 낸다고 생각하셔도 이게 상승폭이 더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세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35% 내나 55% 내나 거기서 거기예요. 1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차이예요. 저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는 그 옆에 중계
중화가이츠거든요. 중화 위쪽이요? 예, 상대 예. 역쪽으로. 예. 네. 거기는 어떨까요? 중앙아이츠도 가지고 계세요. 중계동. 몇 평형이에요, 중앙아이츠? 32평이요. 32평? 예. 자, 중앙아이츠가 중계동 쪽에서 가격 상승이 가장 작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거주하기는 좋잖아요. 그리고 네. 학군은 어찌 됐든 간에 은행 사거리에 학군을 어느 정도는 다 공유해요. 근데 학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가격 상승폭이 작을 뿐이에요. 네.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아이츠는 이런 중계동 지역, 여기 중계동 지역, 그리고 여기 은행 사거리 근처 아파트로 봤을 때는 저평가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